다친 팔은 힘을 빼고 반대손으로 막대를 움직여줍니다. 머리에서 약간 15도 정도 벌려 쉘시합니다. 통증이 나타나기 전 범위까지만 팔을 올렸다 내립니다. 팔꿈치를 몸통에 밀착시켜 다친 팔의 반대손으로 막대를 밀어줍니다.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진행합니다. 서서 혹은 앉아서 실시하셔도 되지만 팔꿈치 안쪽이 몸통에 고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누워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이 운동 또한 다친 팔은 힘을 빼고 반대손으로 막대를 움직여줍니다.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진행합니다. 뒷짐을 진 후 수건을 이용하여 통증 범위 전까지만 팔을 끌어올려줍니다.